와! 와! 짜잔! 와! 와! 엄청 예쁘다. 와! 고비키 고객님. 1등급부터 3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뭐 좋은 건가요? 네. 1등급 고퀄. 오, 고퀄. 한번 뜯어볼게요. 아, 왜 손으로 뜯으려고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가위가. 가위로 뜯으세요, 여기. 여기 가위 표시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 잘못입니다. 가위로 하겠습니다. 가위로 이 부분을 싹. 오! 어, 느낌 좋아요, 뭔가? 오. 오,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오,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와. 오, 예뻐, 팬님. 여기 제품 체크리스트는 이따가 제가 제품 확인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체크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피아노 그림 그려져 있고. 백설아와 오비키의 관계. 사랑, 싫어함, 절교, 좋아함, 절친, 그냥 그럼. 오.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보겠습니다. 여러 개 체크해도 돼. 오, 백설아, 오비키 관계. 사랑? 아, 이거는 좀. 싫어함은 아니고. 절교도 아니고요. 좋아함, 네. 좋아함에 체크해. 절친, 그렇죠. 그냥 그럼? 아니. 아, 사랑도 체크하겠습니다. 사랑도. 네, 다음은. 어? 이거 요술봉이잖아? 나 지금 봤어, 이거. 와. 오, 나는 저 하늘의 달처럼 오비키 거고, 그 다음에 스텔라는, 스텔라, 이름이 스텔라라 별이니까, 별처럼이고, 그 다음에 설아는 하트. 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하트 요술봉. 좋지요. 와, 진짜 예쁘다. 어? 근데 이거 뭐죠? 뭐가? 하필이면 왜 제 요술봉에 3등급이 들어갔죠? 제일 꼬진 게 들어갔단 말인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너무하십니다. 이거 자기 거는 2등급 주고, 스텔라 제일 좋은 거 주고.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3등급. 이미 이 제품을 넣고 봉투를 닫았는데, 그게 등급이 맨 나중에 정해져서. 아, 너무하십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얼마나 어떻길래.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3등급이 뭐가 들어있을지. 어? 와, 뭐가 들어있을지. 어? 어, 이게 뭐죠? 말랑인가요? 오, 하트 모양. 하트 이게 스퀴시네요? 어? 3등급 치고 너무 재밌는데요? 어? 말랑이? 아, 어? 잠깐만. 이렇게 빠져. 아. 왜 3등급인지 알겠네요, 이게. 아. 옷이 벗겨졌어요. 재밌었습니다. 잠시나마 재밌었습니다. 3등급. 다음은 2등급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등급은 어떨지. 오! 오! 대박! 하트 스키시! 그거 귀엽지? 오, 대박이다. 와. 오. 어? 이거 뭐죠? 만지자마자 터지네요? 아니 그게 아, 내 말 들어봐. 곡선 테이프가 마감이 조금 힘들더라고. 마감 힘든 거 인정입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테이프 붙이면 돼요. 이게 2등급이라고요? 어, 2등급 치고는 굉장히 고퀄인데. 오, 여기 터진 거 빼고는. 네, 수선 가능합니다. 오, 그럼 1등급은 얼마나 고퀄이라는 말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등급 한번 뜯어볼게요. 드디어 1등급 개봉 박수! 수선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고. 오, 뭐죠 이거? 오, 대박. 뭐예요? 오, 이거 진짜 잘 만드셨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마감도 괜찮고, 이거 진짜 1등급 맞는 것 같아요. 오, 촉감 좋아. 오. 우와. 저 안에 바람이 들어가서 쿠션처럼 너무 좋은데요? 오, 이거 재밌다. 잘 가지고 놀겠습니다.
까먹고 있었던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오마이비키 스킷이 여기 있죠? 요거. 그다음에 하트 풍선 말랑이. 하트 풍선 말랑이. 요거. 요거 체크하고. 하트 스킷이. 요거. 아까 터진 거. 2등급. 아, 그 다음에 서비스. 케이크 스티커? 이거 뭘까요? 이거 궁금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서비스가 예쁜 것 같아. 오, 그래? 기대되는데? 고퀄 서비스 한번 뜯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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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나?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처음 보지. 우와, 우와, 엄청 예쁘다. 대박. 아, 우리 컵케이크 만들었잖아. 예전에 레드벨벳 컵케이크. 대박. 맞아, 그때 그 컵케이크야. 한번 먹어볼까? 우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좋지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레드벨벳 컵케이크 만들기 대성공! 와, 다시 만들고 싶어. 그때 오븐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잖아. 맞아, 좀 아쉽긴 했어. 이제 오븐 있으니까 또 만들기 하자. 난 좋지요. 오, 나 이거 다이어리에 붙여야겠다. 오, 여기 있잖아, 컵케이크. 우와, 대박. 여기다. 우와, 예쁘다. 우와, 나를 이제 뜯어봐야지. 아, 이거 전 영상에서 우리 오키닌즈랑 같이 만든 거야. 우와, 진짜 기대된다. 커피랑 너무 예쁘다. 천재 사과 찐마크. 오, 사과 찐마크. 우와, 설치 손을 자르겠습니다. 어떨지. 우와. 우리 교복 입은 거네? 우와, 대박이다. 너무 예쁘지? 우와, 오. 여기 체크리스트도 있고. 우와, 체크리스트. 일단 열어보면서 해볼게요. 뭐부터 열어보지? 내 거부터 열어볼게. 그래. 우와. 이거 몇 등급이죠? 이거, 이거 5점. 5점짜리? 5점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 우와! 고퀄이다. 우와, 이거 5점 줄만 하네요. 우와, 오, 귀여워. 우와, 뭔가 소리도 좋고 너무 느낌도 좋습니다. 아, 귀여워. 인형 같지? 아, 진짜 인형 같다. 예쁘다. 다음은 비키 거 뜯어봐야지. 이거 어떨지. 오, 우와, 오, 귀여워, 우와, 이거는 인형 놀이 할 수 있다. 끼야, 끼야, 설아 왔어. 똑같아. 다음은 텔라 거. 이거는 3점이네. 어떤 모양일까? 뜯어볼게요. 오. 우와, 이거 3점 아닌데? 우와, 예쁘다. 우와. 오, 텔라는 머리가 더 길어서 더 쿠션 같아. 오, 우와, 셋이 다 모였다. 비키야. 설아 왔어? 오, 요, 비키 왔어? 텔라 왔어? 오, 준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우와. 오. 오, 총 제품이 5개나 있어요. 우와. 이 다음은 제가 토끼를 뜯어볼게요. 샤샤다, 샤샤. 귀여워. 우와. 오, 이거 뭐야? 이거 말랐어. 우와. 느낌 정말 아니야. 느낌 완전 좋아요. 우와, 촉감 좋다. 이거 진짜 촉감 좋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좋지. 이거 천사전토랑 알로에랑 물풀이랑 물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풍선 안에다 넣은 거야. 느낌 좋지 않아?
진짜 말랑이 같지? 대박이지? 짱짱! 너 이제 그거 계속 중독된다. 벌써 중독됐어. 아, 진짜 터져. 우와, 우와, 야, 터졌어. 우와, 이거 터질 것 같더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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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랑이 터졌다. 미안해, 비키야, 터뜨렸네. 아이고. 우와, 이거 천, 우와, 이거 이상해. 우와, 우와. 이거 흙이랑 진짜 알로에다. 비키야, 나 이거 일단 씻고 올게. 서비스도 뜯어봐봐. 아, 그래, 그래, 서비스. 우와, 천재 사과다. 너무 예쁘다. 우와, 오! 이거 스티커야? 어, 귀여워. 귀엽다. 아, 잠깐만, 나 체크리스트 하고. 오, 체크리스트. 이게 오비키 스퀴시. 요거. 그다음에 백설아 스퀴시. 스텔라 스퀴시. 체크하고. 뭐, 풍선 말랑이 이거 터졌고. 체크. 애기 말랑이 어딨죠? 아, 이거 못 만드셨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아, 서비스. 오케이. 근데 체크리스트가 하나 더 있네요. 오. 오비키와 백설아는 절친, 보통, 사랑함, 좋아함, 절규. 아. 절친. 여러 개 표시해도 되지? 응. 여러 개 해도 돼. 야, 백설아! 비키야! 아, 왜 또 오냐고! 너 울면 나와서 운다고! 아,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 너도 만들어 왔잖아! 고마워! 너무 예쁘다, 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래! 그리고 대성공 너가 해! 아. 수제 랜덤 박스 교환 언박싱 대성공! 이거 우리 만들어서 오키님들 줄까? 이벤트 할까? 오마이 비키 랜덤 박스! 저희가 이거 만들어서 두 분께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지? 일단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시는 분 중에 두 분을 랜덤으로 뽑아서 드릴게요. 그래,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이기셔야 합니다. 가위바위보! 아, 나 졌다. 자, 저를 이기신 분들 중에 두 분께 랜덤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구글 폼으로 작성해주세요. 와, 근데 못 받으신 분 되게 섭섭하겠다.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또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와, 엄청난 이벤트?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릴게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 그럼 엄마한테 프린트해달라 그래서 만들면 되겠다. 네, 맞아요.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컬러 프린트 하셔서 뽑으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친구끼리 교환해요. 네, 만들어서 교환하면 좋지요. 좋지요. 발표는 4월 23일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발표는 누가 될까? 기대된다.